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댄니TV입니다. 자, 오늘은 유니버셜 오디오 스파크 플러그인 중에서 한 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Verve라는 아주 재미있는 아날로그 머신 세츄레이터 플러그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 중에서 좀 이렇게 소리를 쉽고 아주 그냥 직관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시키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오디오 플러그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팝이나 힙합, 그리고 로우파이, 일렉트로닉 뮤직, 락 뮤직 같은 경우, 그리고 또뭐 굉장히 실험적인 음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칼라나 레트로 사운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오디오 플러그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그 클래식컬한 그런 1-2-1 테이프 있죠.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스타일의 레트로 느낌의 그런 그 테이프 머신의 그런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낼수 있고, 또, 뭐, 잠깐 넘겨서 잠깐 보시면요. 이런 솔리드 스테이트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운드를 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그 튜브 사운드도 낼수 있는 그런 세츄레이터가 되겠습니다. 한번 직접 써보면서 한번 제가 좀 보도록 할게요.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번 그냥 만들어본 그런 트랙이고요. 한번 그냥 킥 드럼 소리만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이거를 한번 빼면 어떤 소리 나는지 볼까요? 약간 좀 단조로운 느낌이 난데, 이걸 들으니까 팻한 그런 느낌이 좀 생기게 되죠. 한번 드리븐을 좀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예, 쭉쭉 올라가죠. 아, 드라이브를 올리니까. 네, 그러면서 여기 번쩍번쩍한 게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변화가 될것 같습니다. 전 제가 이건 좀 약간 어그레시브한 그런 사운드를 좀 원하니까 좀 많이 걷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자, 여기다 와블도 한번 넣어볼까요? 와블을 넣으니까 좀더 이렇게 미들대역이 좀 강조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마 이렇게 변조 형식, 일종의 모듈레이션 효과를 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아마 와블되는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와블되는 게안 걸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와블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아웃풋 단을 한 이제 마이너스 6dB 정도 맞추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서 한 1dB 정도 살짝 줄여서 레벨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레벨 역시도 일단 제로까지 맞추니까, 마스터를 제로를 맞추니까 0.3까지 올라가네요. 자, 쭉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이너스 6에서 한 마이너스 6을 안 넘도록 이렇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자,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면 뺀 소리와 는 소리 차이가 확실히 들리죠. 자, 이런 소리가 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이거뿐만 아니라 이제 스위트는 아니라 이제 엣지라는 걸 한번 볼 텐데, 이 엣지 같은 경우는 솔리드 스테이트, 흔히 말하는 뭐 솔리드 스테이트 하면 우리가 유명한 게또 있잖아요. 뭐 SSL이라는 회사도 생각이 날 테고, 또 하나는 이제 니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니브의 뭐1073 그런 사운드를 좀 요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형태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직관적 생각으로는 니브의 2254라는 그 컴프레서가 있는데, 이294 컴프레서와 이렇게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뭐 솔리드 스테이트 사운드, 다시 말해서 트랜스포머나 이제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그런 사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보면 톤과 드라이브가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하모닉스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톤을 올리니까 하이가 또 이렇게 부스팅이 들리죠.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자, 이거를 좀만 올리고 이렇게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이번 글로우. 글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확 이렇게 불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모닉스를 이제 증가시켜서 어떤 그 사운드에 뭐 어떤 그 서들한 그런 그 웜스, 따뜻함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요건 약간 미들로우드 역이 좀 강조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마음에 드네요. 이런 진공관 사운드가요. 자, 요걸 한번 킥드럼에 좀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그 밖에 다른 거 보시면은, 뭐, 웜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테이프 머신 관련된 게 보이고, 이것도 테이프, 이것도 테이프, 이건 이제, 진공건 관련, 이건 어터 테이프, 이거 같은 경우도 테이프, 이건 솔리드 스테이트, 이런 느낌이 나는 게 보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씩 하나씩 써보시면, 아, 이런 사운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간단하게 믹스를 해볼까요? 여기다 이제 스네어를 한번 넣어볼까요? 버블을 하나를 더 추가해 보더라고요. 넣자마자 어떤 그확 올라가는 느낌이 생기죠. 자, 이걸 좀 이제 두껍게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테임 머신 관련된 걸 쓰고 싶은데,
자, 들어볼까요? 띠끈이니까 이거 두껍게 준다는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끈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완전 로우파이 그런 느낌이 나게 되죠.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자, 이것도 제로를 맞추고요. 자, 레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한번 이것도 한번 바이패스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로우파이한 느낌이 들게 되죠. 빈티지아이즈 이것도 되게 로우파이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이것도 하모닉스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게 들립니다. 저는 이게 웜이 마음에 드네요. 계속 여기도 웜을 좀 넣도록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한번 킥스네어를 한번 비율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클랩이 있는데 클랩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다 벌브를 또 넣어보도록 할게요. 약간의 걸자마자 생기는 그 메이크업 하는 레이턴시에 대한 그런 그 컴펜세이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안 맞았죠, 아까요? 자, 이것도 한번 솔로로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런 샤프한 그런 사운드가 들리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 벌브에서 이거를 로우파이한 느낌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이 스네어 사운드를요. 로우파이한 느낌으로 가서 믹스를 해주면 더 효과적이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톤을 이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킥이랑 같이 넣어볼게요. 밸런스를 잡아보고요. 여기도 똑같이 또 얘도 벌브를 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만 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드라이브 좀 올려서 네, 괜찮죠? 이렇게 가고 자, 그 다음에 하이햇. 자, 그 다음에 이 하이햇에 팬을 좀 맞추도록 하고요. 패닝을 맞추고 들어볼게요. 여기다가 또 이어서 여기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같은 걸 해볼까요? 스푸터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그 디스토션 사운드가 굉장히 강해지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심벌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면 요것만 가지고도 이게 믹스가 또 굉장히 그 기본적인 그런 사운드를 잡아주는 효과가 되는 거죠. 한번 이거 바이패스하고 들어볼게요. 이런 사운드가 나고요. 그러니까 사운드를 이렇게 확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로우파이한 그런 느낌이 생기게 되면서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추가로 한번 더 걸어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마스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마지막에 이걸 한번 걸어볼 텐데 자, 여기서 스위트 널을 마지막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또 그런 빈티지한 그런 좋은 사운드가 나오죠. 자, 뭐 다른 악기도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다가 이제 베이스에다가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도 한번 이 벌브를 넣어서 한번 베이스 사운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킥 소리를 좀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자, 요거 좀 튠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너에 들어가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니까 지금 뭐 이거를 A까지 다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완전 5도 아래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쭉 한번 더 이걸 내려보는 겁니다. 코스를 이용해서 7개를 내려가면 5개를 올리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5개를 한번 올려볼까요? 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베이스랑 소리가 충돌이 안 생기죠. 네,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좀 미세 톤을 좀 조절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안정적인 그런 킥 소리가 나오죠. 뭐 비슷한데 이따면 글로우로 바꿔볼까요? 약간 솔리드한 그런 사운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도 이제 신스 여기다 똑같이 이번엔 앞단에만 걸어보도록 할게요. 앞단에만 걸어서 소리 변화를 좀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좀 이렇게 마음에 드네요. 자, 요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리버브를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리버브를 걸어서 그 다음에 딜레이도 좀 걸어주면 좋겠죠? 여기다 딜레이를 걸어서 소리를 좀 더 잘 나오게 해주고요. 여러 번 반복되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또 한번 이 템포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싱크 템포를 켜고요. 템포를 맞춘 다음에 이 값을 레이스를 조절을 해서 대략 8분의 1음표 솔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소리 할게요. 좋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도 스네일에다가 리버브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똑같이 리버브 넣어볼게요. 리버브 타임 좀만 줄이고 디퓨전을 중간 정도로 넣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유니버셜 오디오의 Verb를 이용해가지고 사운드를 잡아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좀 처음부터 좀 들어볼까요? 디스토션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리버브랑 좀 빼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운드를 조절하실 때 어떤 그 소리에 대한 그 두께감이라든지 아날로그적인 하모닉스를 넣고 싶으실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세츄레이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유니버셜 오디오 스파크 버전인 벌브를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아마 여기에 대한 그런 진가를 더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운드가 더 아마 더 나아질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